성실한 여행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파인애플 식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자, 파인애플 식초 만드는 걸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거기 마트 가가지고 파인애플 사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마트에서 파는 현미식초나 아니면 무슨 이런 식초 있죠. 그거 딱 부어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있다가 먹으면 그게 파인애플 식초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는 마트 식초에 파인애플 우란 식초지 그게 파인애플 식초라고 할 수는 없죠. 자, 파인애플 식초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파인애플을 삽니다. 그리고 큰 유리병이 있죠. 이제 이 유리병, 이제 20도 유리병입니다. 그 유리병에다가 파인애플을 어쨌든 잘게 썰어야 됩니다. 그걸 믹스기에 물론 돌려도 되는데, 믹스기에 돌리게 되면 뒤에 조금 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칼로 슬래시를 해가지고 어쨌든 작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칼로 슬래시를 해두고 믹스기에 갈든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잘게 해가지고 파인애플을 한 3kg 정도를 밑에다가 싹 놔둡니다. 3kg 놔두고, 거기에 다시 이제 설탕을, 이제 파인애플은 지 자체가 당도가 많죠. 설탕은 굳이 한 3kg까지 안 해야 됩니다. 한 2.5kg 정도만 해도 되죠. 2.5kg, 이제 파인애플 3kg에다가 설탕 한 2.5kg 하고, 이렇게 이제 범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야 됩니다.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발효가 이제 일어나지 않고, 발효가 활성화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발효가 딸리고 힘이 딸리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이제 상해버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효를 실패하면서 전체 재료를 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난 뒤에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발효 종자균을 넣고 물을 부어줘야 되죠. 물은 보통 한 10리터 정도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합하면 한 15리터 되죠. 전체 무게가. 그러면 20리터 병에서 이제 요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끓어넘치죠.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반 정도만 하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온도를 좀 조절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좋은 이제 높은 온도를 하게 되면 이제 발효가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막 이렇게 끓어넘치니까 한 반 정도. 그럼 반 정도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도 다 낮춰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붓고 이렇게 파인애플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발효 종자균입니다. 이 유인균이라는, 유익한 인체균이라는 발효 종자균을 거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 정도 넣어주느냐. 전체 무게가 만약에 이제 파인애플이 3kg다, 설탕이 2kg다, 그러면 5kg, 물이 한 10리터다, 그러면 15kg 되죠. 15kg면 요거 한 15스푼, 이제 스푼이라는 거는 이제 요 안에 조그만한 스푼이 있습니다. 요 스푼으로 15스푼을 넣어주는 거죠. 발효 종자균.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누룩이나 이런 거는 이제 10kg 발효할 때 누룩이 3kg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누룩도 발효 종자균이죠. 근데 유인균은 균의 밀집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전체 무게에서 100분의 1, 그러니까 15스푼, 조그만한 스푼으로 15스푼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온도를 요즘같이 여름에는 아무때나 놔둬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 되면 이제 온도를 한 30도 정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안고 있든지 아니면 좀 따뜻한 데 놔두든지 아니면 탄소 매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둘른 거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 온도를 맞춰주면 이제 이게 한 이제 보름 정도만 돼도 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술이 좀 이제 식고 이러면 이제 식초가 또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넉넉하게 놔둬야 됩니다. 파인애플은 빨리 이렇게 식초가 잘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넉넉하게 놔두면 이제 아주 맛있는 파인애플 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그르는 거예요. 예, 그른다는 거는 이제 액체만 딱 따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릇망에다가 놔두고 또 한 몇 달 정도를 놔두게 되면 이제 매일 이렇게 저어줘야 되죠. 이제 요 과정은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파인애플 식초를 마트에서 식초를 푸 가지고 만드는 거 말고 요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발효를 잘하는 이제 강사 쌤한테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상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인애플 식초를 집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인애플이 몸에 어디 좋으냐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고, 일단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들 그 대리점 중에서 이제 한 분이
파인애플 발효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파인애플을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하다 보면, 이제 가에 찌끄레기가 많이 남죠. 이제 그거를, 버리려고 그러면 또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 키우는 이제 사람이, 그거를 가져간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소 염물할 때 이제 그걸 이렇게 줬대요. 근데 한 몇 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짜로 가져가니까, 아유, 너무 좋은 거죠. 버리려고 그러면 돈인데. 근데 몇 달, 가져가더만,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안 가져가려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소들이 살이 쑥 빠진답니다. 살이 쑥 빠져가지고, 어쩌든 살을 찌어가지고,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 파인애플, 이제, 찌끄레기, 그것만 먹었는데도 소들이 살이 싹 빠졌대요.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파인애플이 대충 어디에 좋은지 알겠죠? 이 소가, 참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 안 되고 좀 답답할 때 집에 파인애플 발효 식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딱 이제 식초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나 좀 소화가 좀 잘 안 돼. 뭐 어쩐다 하면 이제 물에다가 그 원샷 하면 안 됩니다. 물에다가 파인애플 식초 이제 밥 숟가락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넣고 물을 한 그릇 넣어야 되죠. 넣고 쫙 마시면. 소화 잘 되죠. 예, 뭐,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집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만드는 전 과정, 상세한 거는,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발효 식초 만드는 이제 그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 800개? 9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거 쏘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 말을 넘어야 하니까 막 악플이 달립니다. 아, 말이 왜 그렇게 많냐고 이래가지고 오늘 말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